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음력새해를 맞이하는 설 명절입니다. 떡국은 드셨는지요? 2020년 1월 25일 토요일 걸방 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오 뉴스를 알려드릴 텐데요. 명절만 되면 왜 고속도로가 막힐 정도로 차가 많고 열차도 바삐 달리고 있을까요? 거의 모두 고향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곳을 그렇게 그리워하며 가고 싶어 할까요? 차가 그렇게 밀리는데도 말입니다. 해외에 계신 교포분들도 나이가 들면 다들 그 고국이 그리워진다고 하잖아요. 자, 오늘 지 기자를 불러서 한번 알아봐야겠군요. 자, 지 기자. 원래 지 기자의 지혜 해잖아요. 경자해라고요. 자, 그런데 또 혼자 하기 어떻게 또 심심했나 봐요? 친구가 생겼네요. 아이고, 축하해요. 자, 아이고. 우리 또 이게, 아이고, 너 큰데? 친구가 이렇게 많이 크네? 어머, 아이고, 이거 가까이 가도 되나? 자, 그런데, 자. 아이고, 고양이랑 이게 친구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잘 지내면 되죠. 네네.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이 있듯이 새해에는 고양이랑 좀 사이좋게 지내보려고요. 우리 사이좋게 잘 지내자. 요 친구 이름은 글지예요, 글지. 글지고요. 요 친구 이름은 빵냥입니다, 빵냥이. 자, 우리 글지 친구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합니다. 자, 또 빵냥이 친구도 또 인사해야지, 인사. 자, 고개를 푹 숙이고, 자, 덩치만 크지. 자,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인사 잘한다. 자,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지 기자의 설날은 오늘이래요. 왜냐? 먹을 게 많잖아요. 그치? 글지야? 열어가요. 열어도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나중에 돌아오잖아요. 사람도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근데 여러 이게 노래도 있는데요.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보이지도 않는 끝 지친 어깨 떨구고 한숨 짓는 그대의 두려워 말아요.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걸어가다 보면 우리들 인생도 언젠가는 활짝 필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올 구정새에도 신나고 즐겁게 살아봐야지요. 이 어릴 적 동해안 하천을 떠나 멀리 알래스카와 베링해까지 갔다 오는 연어들은 이 지도나 나침반도 없는데 어떻게 그 4만여 킬로미터에 이르는 길을 되돌아올까요? 참 신기하죠? 이게 참 연구 중의 연구 사항이죠. 자, 강원도 남대천엔 3, 4년 전에 길이 5cm, 자, 무게 1g에 불과한 이런 치어들이 이렇게 많이 그 고향을 떠나게 되는데요. 나중에 보면, 자, 길이 60cm, 또 몸무게는 5kg 정도 되는 이런 크게 자라는 연어들이 되어서 이제 돌아온대요. 돌아와서 알을 낳고는 이제 그 일생을 이제 마감하죠. 그 수년간 태평양을 헤엄치다가 태어난 하천으로 돌아오는 건 무슨 이유 때문이겠지. 연어의 후각 때문일까. 그 태어난 물을 기억한다고 하잖아요. 아니면은 그 일부 새와 마찬가지로 그 연어의 그 뇌에 그 작은 그 자철광이 있는데 이게 지구가 자석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 위도를 뭐 그 스스로 알아내는 능력이 있다 그러기도 하고요. 그래서 매년 그 연어가 돌아오는 회귀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거의 뭐 1%도 안 돼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 하천의 변화나 또 뭐 지구 온난화 등으로 또 수온이 변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오다가 또 다른 어떤 뭐 먹잇감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네요. 그 치어 머릿속에 그 옷에는 암호를 새긴 표식을 해가지고 이 곳곳에서 치어를 잡아서 얘들이 어디로 이제 갔다가 돌아오는지 그것도 이제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치어, 이렇게 연어의 이동 그 경로가 참 신비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태평양에 살고 있는 연어는 일생에 한 번 알을 낳고 이제 죽는데요. 이 대서양에 사는 연어들은 또 알을 또 몇 번 또 일생에 걸쳐서 낳는다고 해요. 연어도 종류가 많더라고요. 자, 연어가 태어난 강을 찾아 돌아오는 것을 모천회귀, 또 본능이라고 하는데요.
이 연어 외에도 그 회귀 동 본능을 가진 동물이 또 있잖아요. 뭐 비둘기도 그렇고요, 송어도 있고 또 다른 동물도 있습니다. 이 연어에는 이 좋은 성분이 많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또 많이 먹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또 맛도 있기도 하고요. 뭐 EPA, DHA 같은 이런 그 불포화 지방산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고혈압이나 이게 성인병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연어는 또 회나 뭐 샐러드 또 스테이크 뭐 다양한 요리로 만들 수 있어서 또 먹기도 좋고 또 맛도 좋잖아요. 이 고향에 돌아가 마지막 생을 다하는 연어처럼 누구나 고향은 잊을 수가 없고 돌아가고픈 곳이잖아요. 연어나 사람이나 다 비슷한가 봅니다. 어떤 마트에 가면 이상하게 명절 때 이 연어가 다 팔리고 없어요. 왜 명절 때 이렇게 유난히 더 많이 사먹는지 연어나 사람이나 어떤 그런 어떤 이 회귀 본능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 고향 생각하면서 연어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연어 먹방을 했는데요. 자, 이상 지기자의 연어 사랑이었습니다. 즐거운 명절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지기자 수고하세요. 원래는 뭐 지혜니까 지기자 오늘 또 원래는 먹방도 해서 많이 맛있는 것도 드세요. 자, 오늘은 이 글지랑 빵냥이랑 생겨서 앞으로 더 잘 지내면 좋겠어요. 자, 고향에서 맞이하시는 즐거운 명절 되시고 건강한 구정새 되시고 넘치는 복 가득하시길 빕니다. 오늘 날씨는 대체로 흐리거나 곳에 따라 비가 올 수도 있다고 하네요.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이왕이면 설날이니까 재밌는 이야기 하나 더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설날에 집을 며칠 비우잖아요. 아, 이 집을 비웠는데 혹시 이 도둑이 들면 어떡하나 걱정되시죠? 근데 진짜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을 신고하려고 경찰서에 전화를 했죠? 네, 그게 경찰서죠? 도둑 신고를 하려고요. 너무 속상해요. 어떡해요. 도둑 맞았어요. 네? 도둑이 들었다고요? 무슨 피해를 보셨나요? 아니, 명절 휴일 며칠 못 본 그 사람이 너무 생각났어. 내 마음을 훔쳐간 그 사람을 신고하려고요. 뭐라고요? 아니, 이 사람이 당신 마음을 훔쳐갔다는 물적 증거 있나요? 그 참 별난 사람도 다 있구만. 정신 차리세요. 저는 심각해요. 근데 이거 어디다 신고하죠? 네, 마음을 훔쳐간 도둑 어디다 신고해야 될까요? 예상 글빵이었습니다. 글뻥뻥 뻥뻥.